Thank you.
사람이라 지고 다녀야 되냐고. 지기만 지고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 어떡해! 저기 김민석 당대는 아직도 애기 소식이 없단가? 어, 그런단가? 나한테 와봐라. 부처님, 구백마님께서는 백일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다는구만. 아이, 부모가 제천이라고 부모의 금세도 한량없이 좋고 대궐 같은 집도 있겠다. 우리같이 근육급경을 안 하는데 아이는 하늘에서 정지해 주는가 미어? 아, 그래? 김진사께 교수는 42 장근토록 아이 소식이 없어 달밝은 밤 청하수를 떠놓고 매일 정성을 들여 기도를 드리는디 빙합니다.
짧은 인생. 네. 산에 가서 우리 백룡 해로하세. 여보 미안하오. 우리 딸 상아야. 네 아버지. 나우 백년지울 너 태어날 적에 약조를 했느니라. 그대 참식 도령이라 하면은 너는 내 네 애비가 마음 놓고 너를 맡겨봤구나. 우리 딸 상아야 우리 잘 살아야 한가. 아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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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저리나 저리나 다녀오고. 참날로 우리 상아씨가 효성이 기특하단 게. 그런데 하루도 안 빼고 맨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불공을 들이러 다녔다는구만요. 한편 절에서는 속세의 인연을 끊고 스님이 되고자 큰 스님 밑에서 수행 중인 사화 도령이 아직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승이라. 이 사화 도령은 불공 드리고 있는 그 상아씨를 보고서 효성이 지극한 모습에 첫눈에 딱 반하고 말았더라. 보살님, 저기 저 간절하게 불공을 드리는 여인은 어떤 처자요? 마스마냥인데요? 아이, 무엇이 보인단 말씀이시오? 헛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이 가슴을 울리는 저 애절한 불공 소리는 무엇이오? 아하! 상상하신 말씀 하는 거 보는데 돌아가신 지압이 암생을 하시라고 오늘도 저기 오신 모양이오. 아, 그랬군요. 계셨군요. 해가 저물었으니 어서 바삐 내려가시지요. 예, 큰스님. 어서 가자, 군나라. 예. 이리하여 산에는 어두움이 빨리 찾아온다 했던가? 전혀 둘이서 내려가기에는 많이 위험한지라. 상아씨 어머니 걱정에 발걸음을 제초하다가 그만. 근다나 발걸었어. 기다려 오면 쉬어서 보세요. 나와요. 괜찮으시오? 어찌 이 어두운 밤에 야산을 내려간단 말이오? 어서 오피시오. 스님은 누구신지요? 저는 큰 스님 밑에서 수행하는 행자승이요. 어서 오피 보세요. 아씨 산을 보 내가 아니라다가 어찌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 하였는데 어찌 등에 엎인단 말이에요. 걱정 말고 어서 엎이시오.
혼자 가버렸습니다. 이때여 사와 도령의 마음속에서는 상아씨로 가득하고 상아씨 또한 마음속 사와 도령이 차지하여 서로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서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었다. 허허, 책을 아무리 펴도 상화씨 생각뿐이구나. 다음 책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잡념 그만두고 불경이나 이루자. 아냐 바람을 나도 죽설주 바라제 아제 바라 상화씨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이크 대고. 행자 선녀님, 추구하신 분이 왜 정신 못 차리고 이러십니까? 속세에 다시 돌아가시려니까? 큰 스님 아시면 큰일 납니다. 어서 수행에 정진하십시오. 행자 선녀님. 예, 부살님. 정진하십시오. 허허, 이거 참 큰일 났다. 당체 집중이 안 되는. 울구락 소리 없는 아우성에
걸려.
도령은 그 애달픈 마음 달랠 길 없어라. 그만 도령은 시리에 빠져버리고 말았구나. 마음을 속세에 묻어버리고 수행에 전진하여 스님이 되었는디 깊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불갑산 기슬기에 묻히고 말았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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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다는구만요. 뭐라고? 사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씨. 무슨 일로? 아, 사스님이 아씨를 참고하다가 그만 자제라고 말하셨대요. 자제? 네. 칼까 부다 칼까
남겨진 편지에 애틋한 사랑이 밝혀지고 이를 슬피 여겨 상하씨를 불갑산 사화스님 곁에 묻었더니 이듬해 잎과 꽃이 한 몸에 있으되 만나지 못한 채 상사화가 되고 이곳 영광 불갑산 자락에 만개하였더라.